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38해가 지났습니다. 이제라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할 게 바로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행 문제입니다.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80년 5월 대학생이었던 김선옥 씨는 전남도청에서 안내방송을 맡았습니다. 시민군이 최종 진압되기 직전 도청을 빠져나왔는데 두 달 뒤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65일간 갇혀있는 동안 수사관에게 당한 끔찍한 일을 38년 만에 세상에 알렸습니다. 나를 여관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사람은. 나는 거기서 아무 저항을 못했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나를 짓누르는 영상이 막 나의 분노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주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도 계엄군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여고생들을 다뤘습니다. 당시 고3이던 여학생은 졸업 6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5명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증언한 A씨는 조현병을 앓게 됐습니다. 막 커지다 보면 날씨가 아닌데 여자들은 그래갖고 이제 근심에다가 그렇게 막 맞고 이렇게 막 이렇게 육체적으로 당하고 그래갖고 정신이 없지 그때는 그냥 이제 처음 경험이라 나이도 어리고 기록과 증언을 볼 때 이들은 5월 19일 성폭행 당한 걸로 추정되는데 직후인 21일자 미국 대사관의 비밀 전문에도 계엄군들이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돈다고 쓰여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짓밟힌 여성들의 삶을 보듬는 것에서 진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며 국방부와 여성부, 인권위로 조사단을 꾸려 성폭행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